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조인 독수리가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환경이 바뀌면서 최대 월동지였던 고령군을 찾는 독수리 수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탈진에서 구조된 독수리는 치료를 받고 이제 날개가 부러지고 온몸에 산탄이 박혀 있었습니다. 서식 환경이 나빠지면서 최근에는 영천 등 다른 밭들을 다 이제 광포 넓히면서 없애버리니까 얘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먹이 활동하기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먹이를 찾아 다른 곳을 자꾸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고령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먹이주기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있던 개체들이 흩어지거나 이렇게 경남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먹이주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먹이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이동하다 보면 오히려 더 전파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습니까?